자, 우리가 대회전 또 서로 몸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포징을 배운 것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양쪽 팔을 이 팔꿈치를 이렇게 접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몸을 꾸기지 마시고 이렇게 접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다음 팔꿈치를 살짝은 이렇게 하실 때 앞으로 살짝은 빼주시면 돼요. 오. 그다음 팔꿈치 딱 힘주시고 흉곽 딱 드시고. 오. 아니 저 아까보다 갑자기 커졌어. 골반을 뒤로 살짝 빼주셔가지고 하체에 힘까지 딱 주시면. 와. 갑자기 괜찮은데? 오. 그럼 잡으니까 확실히 태가 나오네요. 벌써 품이 나오신데. 오 좋은데. 좋아요. 덮인 거지 몸 자체는 포징 잡으니까 자세가 나오시던데요. 좋아요. 자, 우리 파리, 예상순위 파리, 옐로우 몽키. 네. 오, 자, 옐로우 몽키. 오! 와, 옐로우 몽키 저 하체까지 깜고 왔네. 카메라 보시고. 이거 형님이 주신 기회야. 여기서 보여줘야 돼. 자, 먼저 한번 배웠던 것 중에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보여주세요. 오, 백큐! 오! 백큐! 백큐 좀 잘하신 거. 어, 괜찮은데? 오. 오, 좀 그러니까. 유연한 것 같아. 살짝 뜨듯이. 유연한 것 같아. 팔꿈치 조금만 앞쪽. 아니, 백큐한테 표정이 계속 저러고 있어야 되나? 다 백큐 맞아. 아니, 계속 해야지. 계속 해야 돼. 내려다까지.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길어지면 막 10초, 15초 막 넘어가. 너무 힘들면 한 번 쑥 다 빼시고 한 번 다시 잡으시고. 한 번 빼고요. 네, 한 번 쑥 다시 빼시고. 네. 다시 복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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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때요? 와! 아니, 혼자 할 때는 15초, 20초 이렇게 막 참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 또 앞에 사람들 앞에서 백큐 포징을 해보니까 5초? 6초도 안 돼서 버거워지고, 아, 이 자세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운동을 하는 것만큼 어렵구나. 이번에 보시고 순위가 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 보셔가지고 다 한 번 더 매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체는 지금 3위권 아니고요. 상체는 일단 3위권. 낭만호구님, 아, 벗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볼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낭만호구님, 진짜 생각보다 좋으셔가지고 되게 그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한 번 더 드시. 너 가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체지방이 거기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포징을 할 때 숨을 안 쉬더라고. 저러면 쓰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지. 예, 네, 왜냐면 보세요 하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뭐? 자, 우리 다음. 자, 우리 이준명. 와, 이준명. 이준명 진짜 너무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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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명이 또 포즈 한번. 네,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한번 본 것 중에서 자연스럽게. 와! 와! 골반을 살짝 빼주시고. 골반을 뒤로 넣어주시고. 네, 골반을 뒤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빼주시고. 와! 광배도 긴데요? 아니, 진짜. 아, 지금 이거는 거의, 이건 탑이야. 이거는 진짜 탑이야. 와! 아니, 이거 이두가 좋아. 어깨가 진짜 대포알 같은 어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백 한 번 잡아요. 백 한 번. 와, 어떡하지? 이거 맨몸. 와, 어깨가. 오. 와, 홍범사. 와, 아, 이거 여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와. 진짜 이상하다. 아니, 다 시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와. 와, 복근 복직근하고 무슨 정거근하고. 와. 조금 잡으니까. 잡으니까. 와, 너무 좋다. 홍범성님,
또 그분이 근육에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엄청나다. 홍봉선님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오, 근육 질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근질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범성님 상의 탈의 한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좋은. 아니 이거 순위가 아 진짜 약간 순위가 잘못됐다 지금. 제가 되게 저기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권혁이랑 GPT는 일단은 자리를 바꿔야 돼 확실히. 자 예상 순위 4위 권혁. 맞아, 너무 고개 조용 아닌가? 아니, 아니. 야, 일단 보험부터 들어, 보험 빨리 들어. 아니,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웃으죠? 참고로 클래식 피지크 시합을 뛰어봤기 때문에. 네, 참고로 포즈를 한번. 제일 이해도가 있을 네. 만한. 아예 그럼 상의 탈의하고 자유 포즈 한번 가보실까요? 야, 나 펌핑했는데, 이거. 야, 집중하자. 프로답게 보여줘. 아, 프로답게 보여줘! 아, 프로답게 보여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오케이. 더블 발성만 잡아봐.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있어, 확실히. 와! 와! 오! 야! 오! 예상 순위 3위. 자, 요즘 운동 유튜버 중에서도 가장 또 예,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도 100k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우리 GPT. 네. 근데 아 사실 이 중에 제가 몸무게 지금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96.8kg거든요. 오. 야, 석윤아 됐다 임마. 그냥 해라. 오. 제가 하체가 좀 하체 같네요. 그렇지, 제가 하체가 좋으니까. 예상하고 왔어. 그러니까요. 네. 같이 다리 보여주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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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 열심히 했네. 와! 사이. 벌크 확실히 잘 하시는데. 와! 와! 피티님이 허벅지 보고 깜짝 놀랐었고 아 이건 사이즈가 다르구나. 인상 깊었던 거는 GPT 하체가 좀 그런 하체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보수니까 괜찮다. 흘러내리는 와중에서도 그 기본이 있었다. 하체와 이 길게 늘어진 광배 같은 거. 마랑은 외국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현재 지금 크리스 범스테드가 먹는 식단을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 네, 이제 수염도 기를 거고. 와, 꽉꽉 찼다. 사이즈가. 와. 와. 이 사이즈가 사실은 드시 못합니다. 와. 와. 소정까지. 마랑 형님 생각보다 좋으시더라고요. 더 좋아지셔가지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부담 없이 왔는데 오니까 바로 심장이 뛰더라고요. 자 예상 순위 1위입니다. 아버팀. 와 한발 넘은 것 같아. 하체 조절. 와 하체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와 자 그러면 네 포즈 본인 또 클래식 나갔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와 아 다리도 좋다니까 다 얇은 줄 알아 와 아 이거 밸런스가 되게 좋으시네 와 잡힌다 와 야, 다리가 벌써 잡히네 와 영상으로 일단 한 번씩 제가 한번 다
오기 전에 봤었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본 게 훨씬 더 몸들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뭐 다이어트만 조금 더 잘 되고 포징 연구만 좀 더 잘 하시면 다들 이제 좋은 몸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본 몸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죠. 네. 지금 이 순위가 그대로일지 아니면 봤을 때의 순위. 현실적으로. 네. 자, 1위부터 갈까요? 네, 1위부터 가시죠. 네, 1위. 아모띠님. 와, 역시. 네. 자, 2위. 2위. 전 마랑님. 네. 영, 근데 진짜 정확하십니다, 면접관님. 눈이 정확하십니다. 아, 맞아. 자, 아. 3위. 아, 3위. 3위는. 홍범섭님. 오! 4위는. 자체가 너무 좋으셨던 이제 GPT. 자, 지금 권혁 떨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올라갈 곳이 5위.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5위는. 아, 나 까먹으셨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5위. 5위는 낭만요제님. 오! 되게. 6위는 이준명님. 오! 자, 문제는 관건은 지금 여기서 지금 7위와 8위가 지금 약간 지금 옐로우무키도 약간 희망을 갖는 것 같고요. 지금 짱제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 7위. 7위는 뭐 한 달간 쉬셨지만 그래도 권영. 딱히 이견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순위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파리. 옐로우 몽키. 9위 우리 장재님. 아, 약간 네. 백휴을 안 보여줬어요. 아, 지금 한번 백휴 살짝 보여주시면. 네. 백휴. 예. 네. 안 들어가. 아니, 알려달라고, 백휴. 예. 네. 아, 네. 오케이. 네. 아, 이렇게 또 우리 그 길선호 선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어떤 시범과 평가 보여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징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힘줬는데, 팔에다 힘줬는데 등에서 자꾸 쥐가 나가지고 이게 약간 자세를 잡는 거는 이렇게 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부위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근육들을 잘 보이게 골고루 균형 있게 힘을 줘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포징을 왜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진짜 배워보니까 이 포징 또한 운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전에 참가자들끼리 본인을 제외한 1등 후보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1, 2, 3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득표수 3위는 마랑. 네. 자, 한 표를 받았습니다. 한 표. 네. 네. 잘 모르실 수 한 표요. 4위부터는 빵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위의 표가 몰린 거겠죠. 네, 가장 우승할 것 같아서 한 사람이니까. 네, 가장 우승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이니까. 자, 한 표를 받았는데 혹시 본인이 쓰셨나요? 아니요. 누가 뽑았는지 공개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비밀리에. 제일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마랑 형님을 뽑았고요. 확실히 올해 더 좋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자, 2위. 사전 참가자 투표. 네, 강력한 1위를 할 것 같은 사람. 2위는 의외로 GPT. GPT가 두 표예요. 구력이 있습니다. 네. 나와! 와. 와, 바로 뺏기네요, 자리. 무섭다. 와. 네, 할 말 없죠? 네, 앉으세요. 네. 일단 GPT가 아직 참가자들 중에 가장 하체가 좋다. 하체 원툴. 자, 참가자들이 뽑은 우승 후보 1위는 아모띠. 네. 자, 6표를 받았습니다. 네. 세다. 저는 우승 후보는 아모띠를 뽑았습니다. 저 1등은 당연히 아모띠. 아모띠님 아무래도 다이어트 강도나 또 사이즈적인 면이나 밸런스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뽑힌 이유들이 쫙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 네. 네.
클래식 피지크에서 오버롤 했으니 가장 증명이 되어 있다. 멋진 젊은이. 멋진 젊은이라는. 형님! 나 아닌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멋진 젊은이. 아무띠가 참 멋진 젊은이다. 아무띠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몸과 젊음. 몸과 젊음?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일 만만한 사람 투표 1위. 네, 제일 만만한 사람 투표입니다, 이거. 자, 참가자들이 뽑은 꼴등할 것 같은 참가자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꼴등할 것 같은 참가자 3위는 총 두 표를 받은 짱재! 네. 네. 아, 두 표밖에 안 받았어요? 위스키를 못 끊는다. 이게 사실 좀 이제 또 이유가. 사실 네. 전 오늘 와서 마랑님 딱 보자마자 위스키가 생각이 났어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 그 병 색깔이랑 딱. 와. 저는 짱재 형님을 뽑았는데요. 술을 끊는 걸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짱재님 같은 경우는 근육량은 엄청 많으신데 사실 보디빌딩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강도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 의외인데요 자, 꼴등할 것 같은 참가자 2위 총 3표를 받은 이준명 오, 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이준명 아무래도 클래식 피지크 하체를 같이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얇고 대피가 안 나오고 하는 게 많이 약점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자 상체는 너무 좋으나 맨몸 운동 특성상 하체를 잘 만들어올지가 의문이다 현실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자 본업과 어울리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과연 본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은 또 하체 유유 이렇게 단순히 하체랑 유유가 나와 있어요. 꼴등 이준명 뽑았습니다. 하체 유유. 아, 준명님을 뽑았는데요. 네. 몸 워낙 좋으신데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하체가 좀 얇으신 것 같다. 이제 11월 10일 이 대회 때 맨몸 운동을 하시는 두 분이 아, 하체의 어떤 이런 발전을 그래도 한번 보여주신다면 근데 저는 되게 자신 있어요. 오! 중고교 때 4년 동안 육상을 했었기 때문에 오! 대망의 꼴찌 투표 1위 이 사람은 내가 도넛 한 박스 먹고 무대에서도 이긴다 야 이거 진짜 와. 자 내 표를 받은 옐로우 몽키 아니 그 도넛 쓴 사람 누구예요? 도넛 쓴 사람 그러니까 이유가 더 있어요 네 이유가 되게 너무 웃겨서 제가 아까 아,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자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자, 옐로우 몽키가 네 표를 받았습니다. 자, 블랙 컴뱃을 열심히 봤지만 운동을 좀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네, 네, 현실적인 거. 왜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 봐도 그냥 옐로우 몽키. 네, 딱 봐도 옐로우 몽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좀 저는 되게 이거를 들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을까요? 격투기로 붙어도 이길 것 같다. 웨이트도 격투기만큼 힘들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 몽키님은 저랑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옐로우 몽키님은 웨이트를 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오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순위를 뽑아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 다 인정하십니까? 뭐 좀 각자 의견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네. 우리 범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이니까 이거 뒤집어 봐야죠. 아 뒤집어 봐야 되고. 네. 와. 아니 나는 제가 사실 제일 무서워. 제가 저런 말을 하잖아. 그럼 쟤는 뒤집어. 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쟤 뒤집는다고. 조금 욕심 나더라고요. 그 라인업하는 그 순서 있잖아요. 라인업 순서 굉장히 참가 중요하죠. 순서. 참가 순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 지금 7등 했는데 다 자리가 다 재배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예. 사실 무대 위가 중요하니까 사실 무대 위에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돋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심사를 할 때는 이렇게 뭐 스위치를 합니다 자리를 바꿔서 심사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참가를 할 때 처음에 그 입장 순서를 어떻게 하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벼운 뭐 게임이나 이런 경쟁을 좀
통해서 그 순서를 저희가 또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상 처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아 조금 앞사람 하는 거 보고 긴장을 푼 다음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